자, 오늘은 그 아이와 태아와 얘기를 할수 있는 태담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우선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다이소에서 샀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아들이라서 파란색 그 포장 리본끈을 샀습니다. 역시 전부 다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장식을 하기 위한 미니 포장 리본 요것도 샀고요. 필요한 게 여기 이제 호수. 요 길이는 한 1.5m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간장이나 이런 거 담을 때 쓰는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두 개. 개당 2,000원. 이렇게 네, 간단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저도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이 깔때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배에 대고 이쪽은 말하는 곳입니다. 우선은 글루건을 이용해서 10분 가열 필수라고 되겠네요. 자, 이렇게 글루건을 준비를 해주시고, 글루건을 여기다 꽂아서 전원을 연결해 주시죠. 예, 한쪽에다가 글루건을 준비를 해놓고, 예, 지금 자 이렇게 글루건이 가열 중입니다. 뜨거우니까 이제 조심하시고요. 설명서에는 10분간 가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나 볼까요? 나오네요, 나오네요, 나오네요. 오,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럼 우선 여기 이제 요 구멍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요 겉에다가 글루건을 조금씩 마를 수가 있으니까 아마 빨리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꼭 껴줍니다. 이러면은 굳겠죠? 한쪽도 미리 조금 글루건을 조금씩 많이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실처럼 뭐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꼭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조금 빡빡합니다. 힘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허접해 보이지만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색깔이 너무 안 이쁘잖아요. 이게 모양이나 이런 게. 자, 이렇게 그래서 요 포장 리본끈을 구매를 해서 이걸로 이제 말아주는 거죠. 이런 거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살짝 글루건을 발라서 안쪽을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거를 테이프를 딱 붙입니다. 아이 바로 말라버렸네요. 다시 더 많이 붙이고 마르기 전에 얼른 붙였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말아줍니다.
조금 빡빡하게 말아주는 게 좋겠죠? 풀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요거 돌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한반 정도씩. 아, 이게 구멍이 있으면 편한데. 어쨌든 계속 말아줍니다. 쉽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조금 최대한 짧게 만 다음에 이렇게. 최대한 짧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짧게 잡으면 좀더 편합니다. 조금 제가 이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쁘게는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더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결 괜찮아지는데요. 저도 이거를 인터넷 블로그에서 보고 했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참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꽤 기네요. 안 보이시나? 테이프에 한반 정도씩. 이번에 반 정도씩 묶어주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손이 아프네요. 모자르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이 리본 테이프가. 아, 점점 허접해지고 있는데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중간에 한 번씩 꽉꽉 당겨주세요. 이렇게 세 바퀴 굴리고 당겨주고 아 모자르지 말아야 될 텐데요. 또 다이소에 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아, 말리고 난리 났네요. 아, 손이 아픕니다. 아, 손이 여기가 은근히 아프네요. 아휴. 아, 모자랄 것 같진 않아요, 다행히도.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아, 요만큼이 남았는데 요거는 그냥 더 감기로 합니다. 뒤로 더 감겠어요. 아닌가요? 그럼 별로 안 이쁘려나요? 해보죠, 그럼. 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글루건을 또 발라야 되니까 또 글루건을 발라놓으면 지저분한데 그 부분을 또 지금 구입해놓은 리본으로 가려야 되니까 잘 말아놓은 다음에 끝부분에다가 이제 글루건을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고정만 시켜놓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자. 자, 어쨌든, 이렇게 전부 다 말았고요.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네요. 인터넷 그 블로그에 만드신 분들은 참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제가 기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다시 블루건으로 좀. 이제 나오네요. 발라서 이걸 다시 깔끔하게 붙여주고 그래도 여기가 이제 끝에 부분이 조금 어설프니까 그래서 이제 리본을 산 거예요. 참 다이소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인가 봐요. 자, 리본 하나, 두 개. 이 끝 부분에다가 리본을 하나. 이렇게 해서 달아주고요. 이런 거야 간단하니까요. 아, 근데 이게 금색이라 가지고 조금 튀긴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끝부분에도 이렇게 해서 고정도 되고 이쁘기도 하고. 자, 이렇게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아아아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아아 여기 배를 대고 아아아.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 뱃속에 있는 태아와 얘기할 수 있는 태담기 만들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